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, funkin. 자, 오늘도 저의 커요미 여친 관계를 허락받기 위해 폭풍 노력합니다. 내가 오늘은 진짜 이 하드 난이도 뚫고 부모님께 허락받으러 간다. 하드 정도 클리어 하면 받아주시겠죠? 이번에는 성공한다 내가 임마. 들어와봐. 하드의 벽은 너무 높다. 아, 정녕. 여자친구와 사귀는데도 사귈 수 없는 겁니까? 에? 이렇게 포기해야 되나? 어이 친구, 최강의 랩을 얻고 싶나? 지금 바로 날 찾아오라고. 왜? 뭐야? 뭔 소리야? 오오! 뭐야? 의문의 초대장? 시키는 대로 따라해서 나 레몬데몬을 직접 만나러 와라. 너의 랩 실력을 폭풍 상승시켜주겠다. 레몬데몬이요? 오, 이름부터 굉장히 고수 느낌이 나는 레몬데몬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. 레몬데몬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님과의 랩 배틀을 하면서 여기서 7번을 누르면 뭐야? 해킹 모드에 들어갔다. 여기에서 친구, 여기까지 잘 따라왔구만. 인간에 들어가서 몬스터를 치고 입력하면 된다. 몬스터 이거 맞나요? 헛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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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그렇습니다. 이 곡의 정체 주인은 바로 레몬데몬. 몬스터라는 곡인데요. 생긴 것도 굉장히 기괴하게 생겼지만 이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굉장히 끔찍한 녀석입니다. 아, 그리고 이거 가사 같은 경우에는 커피새님이 직접 그 만드신 자막을 썼습니다. 허락받고. 뭔가 노래는 굉장히 밝고 희망찬데 가사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끔찍합니다. 뭐 약간 눈알이 돌아다니고 뭐 나를 잡아먹는다더니 응? 여친을 잡아먹는다더니 아주 끔찍한 소리를 해댔겠거든요 이 자식이. 잠깐만 근데 좀 어렵다. 뭐라고 짓거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아마 자막을 보시면은 섬뜩하실 거예요. 아니 여자친구야, 번개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지금 저 레몬데몬 말하는 거 지금 너 잡아먹고 막 한다는데 이거 맞냐 이거? 어때 친구? 열심히 따라하고 있긴 한데 아마 따라하고 내용이 굉장히 끔찍 기괴 그 자체일 겁니다. 저 자식 저거 사실상 약간 뭐랄까? 거의 신인종에 가까운 괴물이거든요? 이것이 바로 절대 클릭하면 안 되는 저주의 노래였나? 봉인된 노래를 내가 해제해버린 것 같아.
갑자기 살았다. 친구 고마워. 너 덕분에 내가 드디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구만. 어? 야 너 어디 갔어? 최강의 랩을 알려준다며. 나 여자친구랑 사귀어야 된단 말이야 꼭. 그래? 근데 또 그냥 알려주면 재미없지. 날 따라와. 크리스마스를 한번 즐겨보자고 우리. 뭐야? 누구세요? 어, 레몬드맨 여기서 나온다 설마? 오, 레몬드맨 여기 있었어. 와, 이제 봉인이 막 풀려가지고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는 몬스터 레몬드맨입니다. 어? 크리스마스의 캠. 자, 이 내용이 또 굉장히 섬뜩하거든요. 뭐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뭐 여친을 수프로 끓여먹는다더니 뭐 굉장히 그냥 듣기만 해도 소름돋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뱉어냅니다. 어 잠깐만,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. Snowman smiling with your teeth, falling and screaming with your meat. 들어가는 것 같다. 잘 타고 있나? 뭐. 막 핑거, 막 손가락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. 뭐야, 뭐라는 거야? 정신이 점점 혼미해진다. 뭔가 랩 실력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. 이제 이거로 나도 어려움을 깨고 여친과 드디어 사귈 수 있는 건가? 이거 참 근데 노래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밝은 노래 같지 않나요? 잘 따라오겠구만. 마지막 관문이야. 잘 따라오라고. 뭔데 그래 또? 어서 와. 바로 괴물 선배님이시다. 이렇게 밝은 노래가 저 끔찍한 레몬데몬이 불러제끼니까 너무 무섭습니다. 저는 잠깐만, 레몬데몬 망가지기 시작했는데요? 잠깐만. 각성한 레몬데몬. 인간은 참 재밌어, 그치? 이 상태에서 한번 붙어보자고. 오, 간다. 완벽하게 잡아먹고 승리한다. 오, 완전히 본 모습을 각성해버린 레몬데몬. 안 그래도 섬뜩한 녀석인데 저렇게 영혼까지 보이니까 너무 징그럽네요.
뚜둥 컬리. 오우 방금 마지막 뭐야 이게 끝난 거야 이제? 나한테 최강의 랩을 선사해 준다며. 어디 갔냐고? 레몬 날 찾았나 친구? 이 정도 실력으로는 모자른가? 너에게 진정한 최강의 랩을 선사하지. 그것은 바로 너 자체가 되는 거야. 따님은 제가 데려가겠습니다.